저희가 상당히 지금 힘들어 보이죠? 네. 아주 뻘짓을 많이 했어요.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오늘 골키퍼 장갑 리뷰와 또 이렇게 TF와 리뷰까지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여기에 또 뜨니까 골키퍼 장갑 리뷰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신고 제가 질착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어땠냐면 여기가 살짝 잔디가 누워있는 잔디란 말이에요. 이런 누워있는 잔디라든지 이런 약간 긴 잔디에서는 약간 미끄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살짝 아까 그 접지력 테스트를 하는데 네. 살짝 밀리는 느낌이 좀 들고 그 밀리는 느낌뿐만이 아니고 여기 뭐 잔디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이제 대부분 인조잔디가 그렇게 좋은 인조잔디 새로 만들어진 데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. 그쵸. 보통 누워있단 말이에요. 그런 데에서는 좀 미끄러울 수 있다. 하지만 그 풋살장에서는 어차피 전력질주 하진 않으니까 보통 그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땐 커버 될 것 같고 네. 예. 전체적인 터치감이라든지 뭐 킥감 같은 경우는 준수했습니다. 뭐 엄청나게 좋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앞에가 아무래도 인조 가죽이 아니고 천연 가죽이다 보니까 그래도 묵직한 감은 있었어요. 공을 퉁퉁 때린다고 하죠. 이렇게 막 킥을 할 때 약간 퍼올리는 그런 킥 같은 걸 할 때는 꽤나 괜찮은 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제가 착화감은 이제 실내에서 언박싱 리뷰할 때는 약간 조이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조금은 조이는 느낌이 있습니다. 저는 지금도 끈을 꽉 묶은 상태인데 저는 원래 좀 칼발이어서 끈을 꽉 묶어놓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래도 신으면 신을수록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성비를 봤을 때는 저는 괜찮은 준수한 정도? 엄청나게 막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정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기는 않지만 한 8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점3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상급 신었을 때랑 확실히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뭐 직접 신어보진 않았지만 네, 그리고 그나마 하얀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감안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까매지는 거가 싫다, 나는 이거 닦아가면서 신기도 싫고 그냥 이 더러워진 꼴을 보기 싫다 그러면 요런 검은 색깔 신발을 신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저희 코파 19.3 TF는 여기까지.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리뷰로 찾아뵐 다시 네, 저희 오늘 축구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번에는 또 어떤 리뷰를 준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희가 뭔가 또 가지고 왔을 때 그 리뷰를 가지고 또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뭐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?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준비해놨습니다.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오늘 토킥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자, 댓글도 꼭 부탁해요.